굴피나무. 굴피나무는 이렇게 작은 잎을 보면 잎 전체에 거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잎 전체에 거치가 나 있다. 굴피나무. 아직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없지만 잎을 보면 굴피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굴피나무와 청미래 덩굴. 하트 모양의 예쁜 잎을 가진 청미래 덩굴. 청미래 덩굴은 줄기에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 밤나무는 거치가 이렇게 잎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밤나무. 그리고 이렇게 잎이 편편하게 이렇게 납니다. 밤나무와 굴피나무와 청미래 덩굴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천마산 초입이에요. 떼죽나무. 떼죽나무는 줄기가 이렇게 밝은 갈색이고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 다음에 이 나무는 편백나무예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어놨는데 잎 뒤에 기공선을 보면 Y자로 보이죠? 이렇게 편백나무. 아까 보았던 굴피나무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옆축이 있으면 북나무입니다. 북나무. 북나무의 모습입니다. 누리장나무. 잎이 수국 잎 같이 생겼는데 잎을 문질러서 냄새를 맡으면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납니다. 누리장나무. 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줄기가 빨간 국수나무입니다. 그 옆에는 찔레나무. 굴피나무. 인천 천마산에 정말 많은 나무예요. 굴피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